캐릭터 키티의 특징을 잡아서 풍선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 재료는 160 화이트 2개와 260, 350 화이트 1개씩, 그다음에 5인치 화이트 2개, 260 레드 1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키티의 귀 부분을 만들 건데요. 5인치 안에 160을 넣어서 귀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160을 접어서 5인치 안에 넣어줍니다. 5인치에 바람을 먼저 넣어줍니다. 이어서 160에 바람을 넣어줍니다. 160 주입구와 뒷부분을 함께 묶어 매듭 지어줍니다. 5인치에 바람을 넣어서 끝쪽으로 최대한 모양을 잡아줍니다. 2개를 준비합니다. 350 화이트에 바람을 넣어 얼굴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약 15cm 방울 2개를 만들어 잠궈줍니다. 남은 부분은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160 화이트와 레드로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약 8cm 방울 2개를 만들어 잠궈줍니다. 남은 부분은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레드로 4.5cm 방울 2개를 만들어 잠궈줍니다. 매듭지어 나머지를 정리합니다. 꼬투목걸이 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과 꼬투목걸이 방울을 함께 잠가줍니다. 만들어놓은 길을 350 방울 사이로 끼워 넣어줍니다. 위치 주입구를 이용해서 몸통에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60 화이트를 이용해서 팔과 머리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약 6cm 방울을 꼬아줍니다. 몸통에 잠가줍니다. 머리 둘레를 둘러줍니다. 몸통에 잠가줍니다. 160 화이트 남은 부분에서 6cm 방울을 만들어서 마무리합니다. 매듭은 정리해줍니다. 남은 260 레드를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줍니다. 약 3cm 방울로 꼬투목걸이 방울을 2개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1.5cm 방울로 꼬투목걸이 방울을 하나 더 만듭니다. 남은 부분은 바람을 빼서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원이 완성됐습니다. 얼굴을 그려서 마무리합니다. 손으로 표현해본 헬로키티가 완성됐습니다.